질문은 한 가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 TV조선 최지원이라고 합니다. 그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, 청와대에 오신 위안부 할머니들 재협상이나 보통 파기를 주장하셨는데 어제 그 수준의 합의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. 사드나 원전이나 다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주장을 하시는데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. 그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요? 만족할 만한 수준이셨는지? 아, 예,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?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또 이미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. 그런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,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그러면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죠.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맞으면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.